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루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Wii U 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필요한 건 리모트 하나, 그리고 베이직 이박스, 그리고 USB 케이블, 그리고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먼저 베이직 이박스의 왼쪽 부분에 컨트롤러를 연결시켜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USB 케이블을 연결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아까 보신 리모트의 케이블을 여기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USB 케이블을 Wii U가 아니라 이 USB 충전기, 아무거나 됩니다. USB 충전기에다 꽂아주세요. 연결시킨 다음에는 Wii U의 전원을 켜줍니다. 이렇게 Wii U가 켜지고 난 다음에 Wii 리모트에 리모컨의 아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Wii U 램프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설정을 하실 차례입니다. 일단은 컨트롤러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른 패드를 써서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Wii U 패드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엔 컨트롤러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 리모컨의 연주 버튼을 설정한다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타입이 타입 B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입 B입니다. 확인을 하셨다면 다시 홈으로 돌아갑니다. 홈으로 돌아오신 다음에는 바로 컨트롤러를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모컨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러가 상세한 키 설정은 타입 B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를 바로 쓰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이밍 설정을 개인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컨트롤러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테레비 모드에서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판정을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아까 설정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에서 TV의 판정 조절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에 음표의 판정 조절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자동 조절은 없지만 좀 이것저것 하나하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조절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에서 내가 설정한 수치가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리모컨에 있는 버튼도 역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바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러 준비도 다 됐고 설정도 다 됐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즐기시면 되겠습니다.